예, 오늘이 5월 11일이에요. 2023년 5월 11일. 코딩 진행되고 있는 코딩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진행한 내용하고 그리고 이번 달에 진행할 내용들을 좀 정리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무려 전자동 자본주의. 이걸 한번 코딩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 된다 안 된다를 떠나가지고 어디까지 되는지, 어디까지 우리가 코딩할 수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표로는 우리 지금 코딩할 내용을 다 정리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딩은 익스페리멘탈, 실험적이에요. 실험적이고 절대로 커머셜 프로젝트는 아닙니다. 그냥 기술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전자동 자본주의가 과연 우리가 코딩을 하려고 한다면은 자본주의를 완전 자동화하는 것이 어디까지 가능할지 그걸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프로그래밍도 좀 익혀 나가는 겁니다. 익혀 나가는 거고 초기 모델 보시면 이렇게 마켓 시장이 있고 마이스토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뱅크가 있어요. 뱅크, 마켓, 마이스토어, 그리고 유저, 로그인한 유저,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요 내용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코드는 지금 동작하고 있는 코드, 지금 이게 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열심히 돌아가고 있는데 이 코드는 이 영상 하단에 제가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링크 걸어둘 테니까 그 다운로드 코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그런 다음에 한번 내용들을 천천히 보시면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 코드 자체가 피닉스 라이브 뷰예요. 라이브 뷰라서 피닉스 라이브 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 코드가 어떤 코드인지 아마 봐도 모를 겁니다. 라이브 뷰를 익혀야 돼요. 그래서 영상 제가 그래서 요 뭐예요? 요저 여기 있죠. 책. 리얼타임 피닉스 아니네, 프로그래밍 피닉스 라이브 뷰. 요 영상 강의 녹화를 좀 진행해서 업로드를 시켜놨습니다. 아마 대부분 다 업로드했고, 한 두세 개 영상 말미, 마지막, 이 책의 마지막 부분 두세 개 정도, 업로드 안한게 있어요. 그거까지 다 업로드를 해놓을 테니까, 여기 있는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지, 그래야지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수정을 해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간단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이제 뱅크, 마켓, 마이스토어 요세 가지를 두고 있어요. 뱅크, 마켓, 그리고 마이스토어 요렇게 있는데, 자, 요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한번 정리를 해나가 보죠. 뱅크는 여기 뱅크는 일종의 글로벌 뱅크입니다. 글로벌 온라인 뱅크이고, 그리고 디폴트 통화는 ABC를 이용합니다. ABC이고, 그리고 모든 종류의 국적 화폐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구성합니다.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든 이 은행에 예금을 하고, 그리고 대출도 받고, 모든 종류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세계 전역에. 그런데 디폴트 통화를 ABC로 잡았단 말이에요. 디폴트 통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것도 좀 이따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피아트 커런시, 모든 국가의 피아트 커런시, 한국 원화라든가 그리고 USD 달러라든가 혹은 일본의 엔이라든가 등등 모든 종류의 국적 통화를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구성했는지도 또 중요한데, 그것도 좀 이따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건 요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이거는 실험적인 것이고, 두 번째는 요 시스템이 일단 전 세계 75억 인구 모두에게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마켓을 구성하는 겁니다. 마켓. 우리가 구성하는 것은 ABC 마켓이에요. 마켓인데, 요 마켓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이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마켓 속에는 은행 모듈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 은행 모듈과 시장 모듈을 하나로 합친 것이 ABC.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75억 명이 동시에 이용을 하는 거고, 따라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니까 서버 비용을 줄이는 겁니다. 서버. 제일 중요한 게. 쿠팡의 10분의 1에서 100분의 1로 줄여보려고 하는 거예요. 100분의 1. 쿠팡의 서버 이용료가 얼마인지를 보면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쿠팡의 서버 비용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쿠팡은 판매자에 대한 서버 이용료로서 이렇게 약 11%를 부과합니다.
11%인데 요것의 10분의 1이면 1.1%죠. 100분의 1이면 0.11%. 그죠? 1.1%나 0.11%로 줄여보자는 겁니다. 서버 용량을. 그렇게 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서버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은 가장 minimize UI, user interface. user interface를 얼마나 minimize 할 것인가. simplify라고 그럴까요? simplify. 얼마나 단순하게 할 것인가. 이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심플하죠. 내용이 보시면은 뭐 그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없고 클릭하면은 이렇게 이제 간단한 설명이 나와 있고 그리고 사진도 프로덕트 이미지 지금 이미지가 없네요. 이미지 하나 올려 볼까요? 그래서 요거 보자. 에디트. 마켓 에디트 기능이 에디트 기능 제가 빼버렸네. 나중에 어드민 들어서 어드민. 그래서 마이 프로덕트. 내 프로덕트는 요거밖에 없네. 차이니즈 유안 그리고 본드. 본드 1, 본드 2. 어쨌거나 굉장히 심플하죠. 굉장히 심플하고 그리고 뭐 단순해요. 내가 구매했던 상품 그리고 내가 판매하는 상품들 그리고 모든 국가 모든 사람들이 판매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상품들이 이렇게 매우 심플하게 표시가 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심플하게 구성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고생해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자, 그렇고 예. 그리고 이제 뱅크는 이런 기능이고 마켓은 모든 사람들. anyone입니다. anyone can register his or her product on to the market. ABC 마켓이죠. 누구나 ABC 마켓에다가 상품을 등록할 수가 있고 and sell 판매할 수가 있고 그 판매한 상품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북키핑 장부 처리를 하고 그리고 마찬가지 텍스 paying tax라고 그럴까요? paying tax 자동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그리고 그 기타 시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서비스를 마켓이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스토어는 내가 판매하는 상품들을 내가 보는 겁니다. 어드민 계정이죠. 어드민 계정이고 그리고 show all the products I sell. 그리고 요거 대충 이제 기본적인 기능 요거예요. 기본적으로 뱅크와 마켓 마이스토어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기능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드민에서 일단 대시보드 지금 아직 링크는 다 안 걸었어요. 골격만 잡고 있습니다. 어드민 대시보드는 이렇게 해서 내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 내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것이 중국 위안화를 판매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 채권 하나, 채권 둘, 요걸 판매하고 있어요. 내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요러하다는 거죠. 요렇게. 별평. 요렇게. 요 내용은 어디서 가져왔느냐니까, 이 책, 리얼타임, 아니죠. 피닉스 라이브뷰. 이 책의 예제예요. 예제를 제가 좀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을 해서, ABC 마켓에 적합한 형태로 좀 바꾸고 있어요. 바꿨어. 그래서, 뭐, 성별. 피멜 여성들이 평가하는 거라든가 혹은 지역별로 육지 제주 지금 두 개밖에 없어요. 조금 있다가 뭐 한국, 중국, 일본 다 나눌 겁니다. 나누고 연령대별로 또 다시 요런 나이 연령대별로 내 상품에 대한 평가가 이러하다라는 것들을 다 볼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하나씩 더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every product is evaluated by the market. market participant라고 그럴까요? 시장을 이용하는 혹은 user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상품들은 다 평가가 되고 그리고 이 평가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updating in real time.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제주시 연동의 국수 만찬이라는 가게가 있어요. 만찬이라는 가게 있는데 여기서 판매하고 있는 메뉴가 고기국수가 있고 그리고 멸치국수가 있고 그리고 비빔국수가 있어요.
기타 상품들이 있습니다. 있으면은 이 연동 국수 만찬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 1번 종합 평가. 종합적인 평가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비교가 돼야 됩니다. 어떤 비교? 여타 국수 전문점과. 그러면은 제주도에 3대 국수라는 데가 있고 뭐 또 뭐가 있더라 뭐 등등 여러 가지 국수 가게가 있어요. 샵이 있습니다. 이러한 국수 샵들에 대해서 국수 만찬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평점. 그렇죠? 3대 국수도 평점이 있을 것이고 자매 국수라고 돼 있어요. 자매 국수도 평점이 있고. 그러면은 소비자들은 국수 만찬이라는 국수 전문점과 3대 국수, 자매 국수라는 국수 전문점 이 세 곳의 종합적인 평가 점수를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죠? 자, 두 번째로 구성한 것은 뭐냐니까 상품들 각각의 평점. 상품들 각각의 평가, 시장 평가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기 국수의 평가는 얼마이고 멸치 국수의 평가는 얼마이고 비빔국수의 평가는 얼마인지 각각의 평점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이러한 평가를 지역별, 국적별, 연령별, 성별로 심지어 학력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뭐 등등에 따라서 뭐 직업이라든가에 따라서 등등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기국수의 예를 들어서 고기국수의 평점이 4.5점이다. 전반적인 4.5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와서 먹어봤더니 중국인들의 평점은 얼마냐는 거예요. 이거는 4.1이 될 수도 있고 일본인들의 평가는 뭐 4.8일 수도 있고 그죠? 등등등 국적별로 평점이 다 다르게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한국 사람이고 제주도에 왔단 말이에요. 제주도 와서 국수를 먹고 싶다. 그러면은 국수 전문점들, 국수 만찬 등등 중에서 평점과 그리고 중요한 것은 거리가 여기서 얼마나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마켓 들어보면은 디스턴스가 있어요. 디스턴스.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거리가 너무 멀다 그러면은 평점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타임 투 딜리버리. 내가 가서 주문을 했을 때 나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는 거죠. 줄 서서 기다려서 먹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바로 먹을 수 있는지 그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모든 상품에 대해서 디스턴스와 타임 투 딜리버리 요것이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국수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상품이 다 해당됩니다. 내가 온라인 샵에서 뭐 수영복을 주문을 했다. 그럼 그 수영복이 나한테 오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그게 바로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것대로 바로 실시간으로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디스턴스와 그리고 타임 투 딜리버리, 타임 투 딜리버리. 요것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실시간 업데이트. 무슨 말씀이냐니까? 내가 수영복을 주문한 게 주문했는데 주문할 시점에는 예를 들어서 배송까지 7일이 걸린다. 거예요. 그리고 주문했습니다. 주문하고 난 뒤에 이제 발송될 거 아니에요? 발송됐을 때는 시시각각으로 데이터가 업데이트 돼야 되겠죠. 이제 5일이면 도착한다. 그리고 좀 지났더니 뭐 3일 반이면 도착한다. 3.5일. 좀 지났더니 뭐 3시간 hour. 3.5 hour. 이런 식으로 hours. 버스 탈 때 버스 정류소에서 버스가 도착하는 것들 전광판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모든 상품에 대해서 이런 딜리버리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될 수 있어야 되는 거. 그렇죠? 그리고 모든 상품에 대한 평가. 그 평가도 그냥 전반적인 가게의 평가와 상품 각각의 평가와 그리고 상품에 대해서 그 평가자들에 따른 평가. 이것도 같이 표시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장은 마켓이 추천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국수를 입력을 하는 겁니다. 검색창에 국수를 입력을 하죠. 그러면은 시스템이 나한테 가장 적합한 국수를 추천한 가장 적합한 국수 그러니까 거리 그리고 주문 후 대기 시간 그리고 나와 비슷한 인구들의 평가 평점이죠. 그죠? 나와 식성이 비슷한
나와 식성이 비슷한 인구들의 평점. 자, 이러한 것들을 참고를 해서 나한테 가장 적합한 곳은 제주도에 도착했을 때 내가 아마도 가장 만족스러워할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평가를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 기능을 하나 추가하는 것이 그러니까 자, 모든 상품에 대한 검색입니다. 검색을 한 다음에 검색 결과, 예를 국수로 검색한다고 가정합시다. 국수 검색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검색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결과가 나올 텐데 그 결과에 나오는 상품들 각각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 내가 아마도 내릴 평점 혹은 평가를 미리 예측해서 표시해 줄 수 있다. 예측해서 후 표시.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국수를 검색한다고 가정합시다. 국수라고 검색창에다 국수 넣고 검색한 거예요. 그럼 국수가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고기국수도 나오고 뭐 고기국수에서 국수 만찬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고기국수에서 검색 결과입니다. 검색 결과에서 자매국수도 나올 것이고 뭐 등등등등 해서 한 상품이 20개가 나왔다. 20개 상품이 검색 결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검색 결과에다가 뒤에다가 아마도 내가 평점을 먹고 난 뒤에 아직 먹진 않았어요. 먹진 않았지만 만약 내가 먹는다면 먹고 난 뒤에 평점을 아마 4.0을 내릴 것이다. Estimate. 이러한 예상 평점치 각각이 상품들 각각의 검색 결과에 표시되도록 한다는 거죠. 어떤 의미지가 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었기를 바랍니다. 이건 이제 머신러닝을 하는 게 간단 머신러닝으로 간단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머신러닝 원래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순해 보여요. 굉장히 심플하지만 사실상 굉장히 좀 정교하게 알고리즘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내가 주문한단 말이에요. 고기국수를 주문합니다. 주문한 다음에 수량을 예를 들어서 뭐 3개를 주문한다. 그러면 토탈 224점 뭐 얼마 나왔죠? 이렇게 플롯이에요. 플롯이니까 이것도 나중에 잘라낼 겁니다. 다 잘라내고 두 개만 남겨놓죠. 그래서 224.70만 나타나도록 이렇게 구성합니다. 요 단위는 ABC입니다. ABC이고 그리고 판매자는 자기가 원하는 결제 통화를 지정할 수가 있도록 구성을 해요. 판매자는 판매자입니다. 셀러 can designate라고 그럴까요? designate his or her desired currency. 무슨 말이냐니까 내가 국수 만찬이에요. 국수 만찬 가게 사장입니다. 사장이고 이런 상품들을 판단 말이에요. 이런 상품을 파는데 요 상품들을 나는 어떤 형태의 돈으로 받고 싶다. KRW로 받고 싶다. 혹은 뭐 USD로 받고 싶다. 혹은 ABC로 받고 싶다.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정을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지정을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디폴트가 다 KRW죠. 그렇죠? 한국은 원화가 기본입니다. 기본인데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예를 들어서 그 내가 한국 원화를 판매하고 싶단 말이에요. KRW를 원화를 판매하고 싶다거나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뭐 ABC를 판매하고 싶다거나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CHY를 판매하고 싶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왜냐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를 생각합시다. 내가 지금 라오스 여행을 간 거예요. 여행을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 도착. 공항 도착했으면 이제 라오스 돈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라오스 돈이 필요하죠. 그렇죠? 지금은 어떻게 하나요? 그 두 가지 방식을 씁니다. 환전을 하거나 아니면 카드를 쓰거나 둘 중에 하나를 쓰고 있죠. 근데 ABC 방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ABC 마켓은 그냥 원화를 판매합니다. 원화를 판매하는데 내가 원하는 결제 통화를 라오스 돈, 라오스 화폐로 지정합니다. 라오스 화폐. 결제를 요구.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원화를 라오스 돈으로 환전하는 거죠.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이렇게 구성합니다. 그러면은 은행의 외환 기능 혹은 카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이용할 때는 이 수수료가 들잖아요. 둘 다. 환전도 수수료, 카드도 수수료가 필요한데, 이렇게 하면 수수료가 필요가 없죠. 그냥 판매하는 겁니다. 시장 수수료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구성합니다. 자, 그래서 상품들 각각에 대해서도 결제 통화를 다 지정을 합니다.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그리고 Save Order. 주문했어요? 주문을 하면 내가 지금까지 주문한 상품들이 쭉 나타납니다. 그죠? 지금까지 주문한 거예요. 방금 주문했던 것 이렇게 표시되고 있죠. 와, 이거 잘라내야 됩니다. 별로 뒷부분 잘라내야 돼요. 그리고 단위라든가 뭐 등등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CPC는 이게 Product Classification이에요. 상품 분류표인데 이것도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세금이라든가 수량이라든가 전체 결제 금액이라든가 단위당 가격이라든가 등등이 다 표시가 돼요. 주문 일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주문했던 것들. 지금까지 내가 주문했던 것들은 내가 판매하는 것들은 여기 표시가 돼 있어. 마이스토어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주문한 것들은 밸런스에 표시를 줘. 밸런스는 지금까지 내가 주문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수 만찬이 두 개가 표시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니까 국수 만찬에서 비빔국수라는 것은 지금까지 밸런스 누적한 주문량만 표시되도록 이렇게 구성합니다. 누적 주문량, 그죠? 왜 이렇게 표시하는지도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내가 구매한 것 중에서 한국 원화가 있을 수가 있고 중국 위안화가 있을 수가 있죠. 그죠? 그럼 내가 구매한 화폐들, 그 화폐들만 따로 모아둔 것이 뱅크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내가 만약에 원화를 팔고 싶다. 그러면 마이스토어에서 뉴 프로덕트에서 한국 원화를 등록하면 되는 거예요. 그 원화를 얼마에 팔고 싶다. 위안화 한국 원화 1,000원을 위안화 뭐 예를 들어서 5원에 판매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위안화 가격을 적으면 되는 거죠. 간단하죠? 매우 간단하죠. 그러면 마켓에 등록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마켓에서는 한국 원화를 사고 싶은 중국 사람이 있겠죠. 한국에 이행을 온 중국인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요 검색창에서, 지금 검색창이 안 보이죠? 좀 이따 올려놓을 겁니다. 검색창에서 한국 원화를 검색을 해서 그중에서 가격이 가장 저렴한 것을 구매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모든 상품의 가격은 실시간으로 변경. 모든 상품의 가격은 실시간 변경 알고리즘으로 합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나는 한국 원화를 예를 들어서 KRW 1,000원을 판매하는 거예요. 얼마에 파느냐니까 중국 위안화 5.5 위안 콰이라고 그래. 량콰이 우스 우콰이 5.5원입니다. 5원 위안에 판매하고 싶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 한국 원화를 구매하고 싶은 중국 위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러 갈거 아니에요. 사는데 5.5 위안이고 또 다른 데 보니까 다른 사람은 한국 위안 원화를 5.4 위안으로 판매하는 데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중국 사람이다. 그럼 어떤 걸 사겠어요? 당연히 이걸 살거 아니에요. 이걸 사는 거죠. 이걸 사고 그럼 이게 판매될 거 아닙니까? 판매 세일. 솔드. 얘는 남아 있어요. 얘는 남아 있는데, 다른 사람이 또다시 이제 중국 위안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국 원화를 사고 싶은데 이미 이 상품은 팔 리가 없단 말이에요. 남아 있는 게 이거잖아요. 그럼 얘는 이걸 사야 되겠죠. 이걸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눈빛 상 같다. 기다리는 거예요. 아, 가격이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기다리는 거죠. 시간이 지납니다. 안 사, 만약에 사면은 팔리는 겁니다. 그죠? 안 사면 어떻게 될까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요 5.5 위안이 5.49 위안으로 변기는 자동으로. 그래도 안 팔린다. 그러면 또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5.48 위안으로 변기. 언제까지? 팔릴 때까지. 시간, 인터벌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품의 가격, 한국 원화뿐만 아니라 국수 만찬의 국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국수의 가격을 예를 들어서 8,000원으로 지정을 한 겁니다. 8,000, KRW 8,000원입니다. KRW인데. 이게 안 팔린단 말이에요. 하루가 지나도 안 팔리고, 이틀이 지나도 안 팔린다. 그러면은 7,500원으로 변경하는 거죠. 7,500원. 사장이 이 국수 만찬 가게 주인이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변경합니다.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그래도 안 팔린다. 그러면 7,000원으로 변경합니다.
시장이. 그죠? 1인 시장. 나는 무조건 하고 8,000원에 팔리기 전에는 상품을 등록하지 않겠다. 상품을 판매하지 않겠다. 사장 주인이에요. 사장이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마켓에다 상품을 올리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되시죠? 자, 이런 시스템이에요. 자, 간단하게 해서 시스템 돌아가는 내용을 좀 정리를 했는데,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좀돼 있어요. 좀꽤 복잡합니다. 꽤 복잡한데, 이 시스템들을 하나씩 다음 에피소드부터 기능 하나씩 다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설명하는데, 다시 한번 부연합니다만은, 이번 코드를 이해를 하시려면은, 리얼타임 피닉스하고, 프로그램 피닉스 라이브 뷰, 요두 강좌, 좀 업로드 시켰어요. 온라인, 제가 유튜브에 업로드 해뒀습니다. 요 영상, 강의 영상을 먼저 학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프로그래밍 피닉스 라이브 뷰, 이책한 거는 완전히 읽고 완전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